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바다에 왔는데요. 이 바다에 온 이유는 도로묵이라는 친구를 만나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말짱 도로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봤을 건데 말짱 도로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헛된 일을 하거나 좀 의미 없는 일을 시간 들여서 했을 때 약간 헛된 일을 했을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말짱 도로묵이라는 그 유래는 바로 물고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조선 14대 왕 임진왜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선조 임금께서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가게 되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 먹을 걸 챙겨나가지 못해서 바닷가 근처에 도달을 했을 때 거기에 있던 평민분들이 음식을 임금께 선사하였는데 그 묵이라는 물고기가 굉장히 맛있어서 왕께서 친히 은어라는 이름을 하사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다시 그 은어의 맛이 굉장히 궁금해서 다시 그 은어를 찾게 됐고 피난 때 먹었던 맛보다 좋지 않 간단한 이유로 다시 묵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꾸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로묵이라는 그런 것들이 현대에 와서 도로묵이 되었고 그 말짱 도로묵을 제가 직접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왔어요 동해 바다. 지금은 12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1시가 다 돼갔는데 보통 이제 도로묵 같은 경우에는 밤 12에서 1시 사이에 나오고요. 예, 통발을 던져서 잡는데 굉장히 많이 잡힌대요. 한 번 잡히면 막 수십 마리씩 나오는 게 바로 도로묵입니다. 크으, 와 연기 나오는 거 봐. 손 떨립니다. 여러분들 한 입만 먹을게요. 그 도루묵 같은 경우에는 미끼 없이 던지는데요. 통발을 보면은 여기다 알을 낳기 위해서 뭉친대요. 모인다는 거죠. 지금 통발을 3개 준비해 왔습니다. 3명이 왔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던져 놓으면 되는데 여기 진짜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와 여기 잡으시겠다. 와 지금 여기 미리 와서 통발 던지신 분인데 잡았어요. 이게 바로 도루묵입니다. 우와 진짜 크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대략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광택이 많이 나요. 와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만약에 제가 잡으면 먹어볼 건데 어쨌든 이런 어종도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자체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약간 배 위에서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 나이스 샷! 암놈을 넣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잡고 나면은 암놈을 넣으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저렇게 넣어서 던지는 거거든요? 신기해요. 와 와 약간 커닝시티 같은데 와 여기 보시면요 진짜 많은데 우선은 오 여기 떨어졌어요. 저 혹시 조금만 찍어봐도 되나요? 네. 와 통발 하나에 지금 뭐 10마리도 아니고 20마리도 아니고 이거 진짜 50마리 이상 돼 보이는데요. 대박입니다. 와 미끼 없이 잡는 도루묵 통발. 통발도 커야 되네 이 정도 많이 잡으려면. 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약간 얼음 위에 올려져 있던 거 봤거든요. 도루묵이라 써 있어서 굉장히 신기했던 그 친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보통 만나볼 수 있는 별미인데 시장 가서도 여러분들 많이 구매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채집도 할 수도 있는데 굉장한 거는 추워요. 굉장히 춥고 약간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뭐 검색해보시면 손쉽게 뭐 채집 장소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저희 통발 신호 없죠? 신호 같은 거 없잖아요, 근데. 네. 분명한 거는 이쪽에 안 나오면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 뭐 의도치 않았는데 성게가 잡혔습니다. 이야, 안 나와요? 밤송이 가? 아, 지금 이렇게 많아가지고 알카다가 아무 상관없어. 아니야, 안 잡혀. 금방 막 들어가. 와. 이거 올해 저 두면은 저 알. 통 하나 더 있어. 아, 저게 알이에요? 이거. 아, 이게 알이구나.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도롱목이 금세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발에 이렇게 붙어서 알을 낳는데 이게 늦게 꺼내면은 이게 알이 엄청 많이 붙어 있다고 하네요. 우와, 탱탱해. 젤리 같아요. 아, 나도 잡고 싶다. 지금 통발의 위치를 바꾸면서 지금 한 열댓 번도 더 던졌는데 이상하게 제 통발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암컷을 이렇게 지금 한 마리 얻었는데 이 암컷을 넣으면 조금 더 잘 꼬인다고 합니다. 배가 통통한 암컷. 어, 형님 들어왔어요? 와,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도로목. 야, 야, 도로목 먹을 수 있겠다. 휴. 자, 던집니다. 자, 굉장히 춥지만은 이게 또 묘미인 게 던지고 할 건 없어요. 추위만 버티면 됩니다. 지금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진짜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낄 겸해서. 어이, 먼저 왔어. 아, 그 잠깐만 볼까? 안 잡히지. 이걸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잠깐만. 야, 아, 촬영하고 있어요? 예예. 와, 또 잡았어요. 자, 여러분들, 야, 아, 후슈. 멀리 날아갔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적게 잡은 것 같아도 지금 많이 잡았습니다. 한 10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진짜 무거워요. 아, 이제 꾸이에 먹어야겠다. 지금 저희도 이제 도로목 꾸이를 우리 선조 임금님께서도 맛있다고 해서 은어로 이름을 하사했잖아요. 저희도 구워 먹어봐야죠. 예. 이거 거식이에요? 와! 아! 넣어서 넣는데 그때 우리 안 들어왔었어. 와.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어요. 두 마리 잡았어. 야, 장훈아, 지금 내 공포가도 이렇게 잘 잡히겠다. 아, 공포는 뭐 파도가 너무 세서 오늘 그래서 왔다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별미로 알도 약간 묻혀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진짜 제 생각에 수십만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수백 마리 잡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몇 박 며칠 그냥 이 시즌에는 거의 계속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아, 따뜻하다. 이 불 앞에 있으니까 따뜻하고 먹을 거 있으니까 기분 좋고 지금 새벽 4시인데 그래도 졸립지만 기분 좋고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제가 이제 물이랑 가깝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나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고요. 도로목이라는 이 생선은 제철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잡아서 먹는 것도 별미이고요. 자, 보이십니까? 자, 잡은 도로목의 자태입니다. 자, 등에 약간 얼룩 줄무늬 같은 게 있고요. 아가미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시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눈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안 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안 돼? 아, 네네 됐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익었는데 오,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야, 오, 맛있다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약간 조기 같은 맛 나고요. 이게 심해 오종이다 보니까 그냥 특별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제가 굉장히 춥고 콧물도 흘리고 콧물도 좀 먹었는데 그랬지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도로목에 대한 거 우리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와보았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 자, 여러분들 도착했고 좀 자고 일어났어요. 눈 떠보니 한 20마리 정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맛있게 조림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